2018년 3월 고2 모의고사 28번입니다.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죠. Sports Nutrition. 스포츠의 영양은요. 스포츠 영양학이라고 역할게요. 스포츠 영양학이 is a fairly, 꽤나 new academic discipline이니까요. 학업적 분야, 학문 분야라고 할지라도 부사절 끝났고요. There have always been, 항상 있어 왔대요. Recommendations, 추천사항들이 있어 왔죠. 그러니까 학문은 최근에 생겨났지만 옛날부터 뭔가 민간요법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과거분사가 꾸며주고 있고요. 만들어진 추천이죠. 누구에게요? 운동선수들에게요. About foods, 음식들에 대해 운동선수에게 만들어진 추천들이죠. 그리고 그 음식들이라는 것은 could enhance,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Athletic performance니까요. 운동적인 성과를 증진시켜줄 수 있는 음식을 운동선수에게 제안해주는 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요즘에 운동 영양학이 이거 드세요, 이거 저거 드세요 하지만 옛날에도 그런 거 없어도 추천을 해준 음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에 관련된 음식의 유래를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One ancient Greek athlete, 한 고대의 그리스 운동선수는 is reported,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보다 더 예전이니까 현재 완료, 즉 과거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have eaten, 먹었었다라고 지금 보고되어지고 있어요. 얘는 지금 목적격 보호에서 수동태가 됐으니까 보호로 그냥 살아남아 있고요. 자, 뭐를 먹었었냐면요. dried figs니까 말린 무화과를 먹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to enhance training니까요. 훈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훈련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요. There are, 있습니다도 또, reports, 보고서들이 있대요. 지금 여기서는 동격 대시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marathon runners,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이요. 1908년 올림픽에서의 마라톤 참가 선수들은요. drank, 마셨대요. 코냑을 마셨다라는 거죠. 술을 마셨네요. 뭐하기 위해서. to improve performance니까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셨다라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격 대시죠. 그러한 얘기가 있대요. The teenage running phenomenon이니까요. 10대 달리기, 여기선 현상이라기보다는 뛰어난 사람도 phenomenon이라고 얘기할 때 있거든요. 천재인, 그래서 콤마 찍어서 동격으로 천재의 이름을 다시 설명하고 있잖아요. 메리 데커라는 운동 달리기 천재는요. surprise, 놀래켰대요. The sports world니까요. 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거죠. 1970년대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관계부사로서 1970년대 꾸미고 있죠. She reported, 그녀가 말했던 거죠. that 이하 접속사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먹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A plate of spaghetti noodles니까요. 스파게티 면을 먹었다라고 보고했던 1970년대에 운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스파게티 면을 언제 먹었냐면요. 시간에 부사 나왔죠. The night before race. 경주 전날에 먹었대요. 사실 좀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탄수화물이 운동을 촉진시켜주죠. 그렇죠? 에너지원을 공급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such practices, 그러한 관행들이라는 거 앞에 말린 무화과를 먹는다든지 꼬냑을 마신다든지 스파게티 면을 먹는 그러한 관행들은 may be suggested, 아마 제안되어져요. to athletes, 운동선수에게 이런 관행이 제안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먹으라고 하냐면요.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because of their real or perceived benefits니까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인지되어지기에 여겨지기에 효과가 있기 때문인 거죠.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실제 효과가 있고 그냥 눈에 보이게 효과가 있어 보이냐면요. By individuals, 개인들인 건데요. Who excelled in their sports, 그들의 스포츠 분야에서 월등했던, 뛰어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즐겨 먹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요. 그래서 운동 영양학이 없었어도 옛날부터 남들이 잘하는 선수들 먹는 걸 따라 했다라는 거고요. Obviously, 분명히 some of these practices, 이러한 관행들 중 일부인데요. 뭐와 같은 such as drinking alcohol during a marathon. 마라톤 중에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관행의 일부는 are no longer recommended. 더 이상은 추천되어지지 않죠, 그렇죠? But 하지만 others, 다른 관행들이고요, 그렇죠? 뭐와 같은 관행, such as a high carbohydrate meal이니까요. 고탄수화물 음식이죠. 고탄수화물 음식과 같은 것을요. The night before competition이니까 경기 전날에 먹는 관행은 여기서는 그러면은 해 부과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관행들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복수명사였으니까. 그래서 have stood the test of time이니까 시간에 시험을 견뎌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계속 따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영향을, 효과를 본 거예요. 그렇죠. 효과를 본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특정 음식을 먹는 관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어법부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although가 부사절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양보부사절, 얘가 despite가 되거나 in spite of가 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어법 문제로 made로 나왔었으나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다시 make가 되거나 making 같은 형태, 다른 형태 다 안 되고 made만 되죠. 그리고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라서 그냥 밑줄 쳐도 문제될 거 없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시제상으로서요. 얘가 it가 되면 또 오답이 돼버립니다. 얘는요. 원래는 it를 오답으로 내려고 했었던 거라서 have it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투부정사 부사조용법이니까 문제될 거 없고요. 밑줄 쳐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능동수동 봅시다. was surprised 되면 안 되죠. 그 천재가 놀라움을 당한 게 아니라 놀래킨 거예요, 세상을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도 있죠. 그리고 여기 접속사 되시기 때문에 얘는 오답으로 was 나왔었겠죠. was은 뒷문장이 불완벽해야 됩니다. that은 뒷문장이 완벽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수동태죠. 게다가 얘가 suggest 해서 능동태 쓰면은 안 됩니다. 뒤에 목적어 없어요. 그리고 얘도 어법으로 뭐를 오답으로 낸 거예요. 얘 because 하면 안 되죠. because of는 전치사라서 명사 내지 동명사만 나오게 되겠고요. because of는 전치사라서 이렇게 because는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거고요. 한 번씩. 그리고 여기 수일치요. 얘도 sum of 여기 복수명사였기 때문에 is가 되면 안 됐듯이. 그 다음 여기도 others였기 때문에 여기가 have가 돼야 됐었던 거죠. 얘는요. has로 또 잘못 나올 수는 있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have로 나왔을 때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법 잡아드렸고요. 다른 변형 문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글쓴이가 얘기한 건 운동 영향학이 다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 거였었잖아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간 게 어디 있냐면요. Enhance athletic performance 부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더 길게 건다면 food, that, could까지도 걸어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빈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의 순서도 한번 봐볼게요. 글의 순서가 이제 10대 소녀의 얘기가 나오죠. 성과를 잘 낸 10대 소녀의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 위에는 일반적인 글이 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올림픽 안으로 올림픽 끝나고 나서 10대 소녀의 또 다른 예시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나서 10대 소녀의 세부 예시가 끝났으면 앞에 예시들을 받는 그러한 관행들이 라는 일반적인 포괄적인 설명이 부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당연히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옛날에도 그런 관행이 있었다더라, 운동 영향력이 없었을 때도 남들 잘하는 선수들의 음식을 따라 먹었다더라 하면서 결론을 지었죠. 그래서 글의 순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 문장 삽입도 하나 봐드릴게요. 문장 삽입은 그러한 관행들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Such practices. 그렇다는 건 앞에 관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시 두 개 나오고 나서 요 문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 문장 삽입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변형 문제 없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